오늘부터 일간 그 운세 강의 끝날 때까지 잘 들으셔야 돼. 예. 네. 그리고 뭐 공부를 좀 신경 써서 좀 네? 지금부터 네? 내년 입춘 전까지는 좀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 보는 게 그 뭐 완투형 공부해 가지고 이게 보이는 것 같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운 보는 법을 그 기준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라. 지금부터 입춘 전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10년, 20년을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운을 보는데 무슨 뭐 격국이 어떻고 뭐 신강신약이 어떻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 그죠? 지금 뭐 벌써 그냥 막 2025년 뭐 운세 강의 지금 나왔는데 이제 좀 그 뭐라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야 강의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화된 어떤 그 운세 강의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한 거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 사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60갑자 일주만 가지고 또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월지 기준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지. 오히려 이저 운세 강의는 그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학문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냥 그 당사주 있잖아. 띠 강의로 하는 거야. 그냥 띠별로. 올해는 무슨 띠는 좋고, 무슨 띠는 안 좋고. 아주 깔끔하잖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근데 이거 대도 안 하는 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막 대가리 쥐어 싸매고 막 해가지고 내년 운이 어떻고 저렇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 그 마치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길을 잃은 형국이야.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숲을 보려면 숲 안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 오케이? 그 위치란 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숲을 잘 보고 그 숲이 나 어디서부터 그 숲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 왜, 그 등산객들 뭐 있잖아, 막. 그 자취를 막 남겨가지고 나중에 되돌아올 때 길을 버리지 않게 하잖아요. 항상 그 숲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일간 떠나가지고 올해 무슨 운이라고? 올해 무슨 운이라고 그랬어?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을목병화인 거야, 을사가. 을목병화는 우리만 배우는 게 뭐냐면 양권이잖아. 뭐요? 을목이 병화를 봤다. 나무가 태양을 본 거야. 막 자라겠죠. 막 자라겠죠. 근데 지지가 또 뭐야? 사화잖아. 봄 다음에 여름이잖아. 막 자라는 시기잖아. 그 우월로 을사년은 뭐 그냥 막 하늘 높이 자라는 운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막 높이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쫙쫙 번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겠어? 을사년에는 막 크려고 하겠죠. 막 잘하려고 하겠죠. 뭐 하다 못해 뭐그 우리 을목이 저 을목이 인간이니까 어떻겠어? 서로 자기 그어그 처지면 안 되잖아. 마치 이런 거요. 신입사원이 사화에 록되면 이제 학교 생활 끝나고, 대학교 생활 끝나고, 이제 바로 취업 들어간 거야, 지금. 바로 취업 들어갔으니까 어떤 마인드겠어. 그런 분위기라고, 내년이. 그냥 서로 달리려고 하겠지. 잘 차지하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을사가 네? 이거 쫙 풀어놓으면 을목 병화 무토 경금이죠. 이게 지장간 안에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양권의 네 글자 이 계속된 네 글자 이걸 앞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야. 네?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뭐야 이거단 말이야. 을목이 경금은 성공이야. 그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만 막 달려가고 무토가 있으니까 을목이 이제 천간에 나왔으니까 서로 땅 따먹게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내 영역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싸우는 건 별로 안 싸워, 여러분. 갑진년은 이게 완전 가오 잡는 거잖아. 내가 최고다, 이런 거잖아. 애지간은 타협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을사는 타협을 하는 식이네. 맞잖아. 회사 가가지고 동료한테도, 동료하고도 좀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다만 경쟁이 큰 거지. 앞서가려고는 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잘해야 되겠죠? 그 서로의 자기 이익이라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거단 말이야, 내년에. 응? 그러니까, 영혼은 없는 거야. 이게 영혼이니까. 양심, 영혼, 힐링.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주에. 막 달려가면 영혼이 나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그럴 거 아닌가? 갓 입사해서 열심히 이룬다고 생각해봐. 영혼 따지고 지금 따지겠어? 그렇잖아요. 그냥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내년에. 그러니까 서로 막 베라벨 예언들이 많이 나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뭐 그 독일에서 그 경제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유럽에서 출발하는 거야.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경제가 다 망가진다 이거야. 그 대공황 같은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을 병이다 하면 세계는 하나다도 돼. 세계는 하나다. 맞잖아. 세계는 하나다.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4차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는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탈중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은 이 제일 지랄 같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야? 응? 자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 최고 대빵이 누구야? 아니, 자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 큰 부자가 누구야? 푸틴 아니요, 푸틴. 제일 부자요, 그 인간이. 최고의 독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득,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 위협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든, 그런 게 공존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보면, 역대 이래로, 그 권력자라든지 독재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하는 거는 개인 그 노장 사상이란 말이야. 노장 사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개인의 추구. 응? 왜 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저자가 한 말이 있어. 지금 중국의 뭐 어떤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이제. 미국도 못 따라가. 우리나라도 못 따라가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제일 잘난 게 뭔지 아네? 뭔 것 같아? 응? 뭐라고?
문화. 그렇지. 아니, 문화적인 게 맞지. 국민성이야. 그가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 봐봐요. 옛날 같지가 않잖아. 뭐, 박통 시절에 뭐 그런 게 통해, 안 통해? 작살나지. 지적 그 성숙이,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국민성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야, 우리나라가. 그걸 중국이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마인드가 만약에 중국에 갔다 오면 중국 작살 나거든. 맞잖아.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거 지금 이거 지금 이 강의 하는 거야. 내년 강의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완전히 동맹을 맺잖아. 그죠? 그럼 중국 있고. 그 우리나라 어쩌라는 얘기야. 뭐 아무리 지하물이 현무 6가 갔다가 들이 박는다고 해도 응?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돼? 거기 셋. 그 우리도 쪽수가 셋이라야 될거 아니야. 그 셋이 누구요? 일본하고 미국이야. 일본하고 미국이 뭐요? 일본은 을목. 미국은 경금이요. 우리나라 오늘 간목 일간 강의입니다. 응? 그가 간목 일간이 을사년에 이 을목을 보면 이게 간목이 우리나라다 하면 이 을사년에 이 을목이 일본이야, 일본. 죽일 놈들이지, 완전히. 맞잖아요. 진상, 개진상이잖아, 개진상. 간목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소나무가 있으면 을목은 이게 막 칭칭. 그러니까 그게 을목이야. 그 일본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을목 같은 존재가 간목 입장에서 을목 같은 존재가 일본이라니까. 근데 이게 짝이거든. 그 쉽게 얘기해서 간목이 남자면 을목이 씨 여잔 거야, 마누라인 거야. 개진상 마누라. 근데 마누라라 가지고 어떻게 올 거요? 개진상이라도 어떻게 올 거냐고. 마치 상상을 해봐요. 멋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예? 송당 있잖아. 송당 감아가지고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 간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지랄 같을 거 아니요. 쪽쪽 빨아먹기나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상남자인 거지. 그러니까 상남자인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국민성이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짐을 진 사람하고 그 누군가에 올라탄 사람하고 어떤 게더 얄미워? 그렇지. 짐을 진 사람이 그래도 멋있잖아. 힘이 들어도. 에? 그게 간목이야, 간목. 그래서 간목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 선두에 있는 사람, 대통령도 되고 사장도 되고 그런 기질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간목이 올해 을사년을 봤다. 그러면 갑은 항상 위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야? 갑의 성질은 가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용서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일본을 용서하자고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러면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 있냐고? 너는 이럴 거 아니야. 일본하고 화해하자 하면 너는 외국 놈이냐? 이렇게 할거 아니야. 먼저 맨 먼저 본능적으로 그게 간목의 기질이라고. 곧죽어도 가오야. 근데 이 실상을 잘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중국하고 붙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왼수 같아도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왼수를 사랑하라야, 진짜.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단 말이야. 감목이 내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존심 진짜 상호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야? 평준화 분위기인 거잖아. 만약에 감목이 이제 입사를 했어. 그럼 뭐 사장 앞에서도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은 뭐냐면, 수직은 나의 능력을 키운다고 보면, 이 수평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그게 양권이잖아. 을목 병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년은 거니까 승질나도 어떻게? 그냥, 영혼 없이 참아도 돼. 왜 무인성들 있잖아. 그 무인성, 무관성들, 그 가게 서빙 같은 거 막 하잖아. 그럼 진상 딱 오잖아. 그럼 뭐 성질 안 내. 아, 네, 네.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 스타일들 있지. 영혼 없이. 영혼 없이 성질 안 부리고, 고객님, 네네, 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곤란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요. 감목이. 집에 가서 시멘트 받, 아니, 이 뭐, 그걸 치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봐봐, 벌써 C 나오잖아. 내가 감목 정화 있어 놓으니까. 사주에 감목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목 일주도 그렇고, 내년에 감목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겼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년에, 감목은 성질 죽여라. 그거를 성질 죽여라. 그 감옥 가오 있는 인간들한테 성질 죽여라 하면 그게 되나?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본인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본인이니까, 본인이 그래도 상남자니까 참아라. 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까 짊어진 자의, 그런 거지. 그런 여유인 거지. 그냥 감목일주가 내년에 저 경신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털어내는 거야, 이거. 담쟁이 털어내는 거야. 그럼 뭐 승진, 뭐 이런 거니? 오케이? 합격,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금이 없고, 재성이 딱 있다 하면 쟁재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을목이 어떤 인간이야? 꽃뱀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갑목은 내년에 을목이 떴다는 거는, 물론 저 을목이, 갑목일, 그 사주에 이 을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돼. 오케이? 만약에 시에 이런 게 있다. 이건 자식이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연애 묘가 있다. 그럼 어떤 거야? 조상한테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잖아. 아니면 뭐 국가에서 세금. 국가에 돈 낼 일 생긴다 이런 것도 되잖아. 아니면 해외 여행 가서 돈 쓸 일 생긴다. 오케이? 그럼 월에 이게 올라오면, 월에서 이게 올라오면, 월은 사회잖아. 사회. 월에서. 물론 이제 다른 글자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월에서 왔다는 거는 내가 경쟁해야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돈이 그 이를테면 내가 뭐 취업하려고 돈 쓸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일에서 올라오면. 만약에 갑친이다. 친정 을목이 올라왔어. 요게 뭐 만약에 천간에 다른 경금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그렇지. 배우자가 공을 세우는 건데, 예? 금이 없거나 이제 토만 있으면 배우자가 돈을 쓰는 것도 되는 거란 말이야.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돈을 내치는 것도 되잖아,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로 뭐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지각색이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 상황에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을사가 왔다. 그러면 사주 팔자가 있잖아요. 이게 일간이다 하면 이거 이 시스템을 이제 계속 숙달을 시키라는 얘기야. 운을 볼 때 여러분들 사주 있잖아. 그럼 올해 을사년이다 하면 이 을목이 첫째는 어디서 올라왔느냐? 궁성. 이 을목이 여기에서 올라오면 자식 자리야. 그러면 벌써 막연한 해석이 아니잖아. 자식 관련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자식 없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뭐 내 취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일지 연관되면 연애사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부부사, 배우자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지금. 월에서 생기면 부모 형제라든지 아니면 가장 큰 거는 이건 사회거든, 사회.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에서 저 을목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여기는 이 연은 이게 월이고 이 연 같은 경우는 해외라든지 조상이라든지 국가 관련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연월 일시에 이 을목이 없다. 그러면 그런 관련은 아닌데 그냥 을목이 뜬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 속에 뿌리에서 온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을목이 내년에 나타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천간에 만약에 이 을목이 있다 하면 이제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에 대한 형충, 생극재화를 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지지로는 요런 궁성의 형충의합을 또 봐야 되죠. 요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운을 볼 때. 그걸 자꾸 연습을 해라. 가장 큰 거는 이제, 내가 사회를 살아가니까 요거 먼저 요렇게 보잖아. 그게 격국이라는 거야, 그게. 응? 근데 개인사라든지 뭐 국가 자리에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 해외 갈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일찍 연애사거나 아니면 뭐 임신을 하든 뭐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든 요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간목 올해 간목 일간이 여기 경금이 있다 하면 자식이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식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평관짓 하다가 효도 오는 거야. 자식이 공을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관짓 더럽게 하다가 을목 오니까 을목이 골치 아픈 거잖아. 자식이 막아주는 거야. 을목이 도둑놈이잖아. 양인이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목을 해석을 해라. 그러면은 일단 자 갑목에 을 사다 하면 요 을목이 갑목이 을을 봤다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나를 감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돈 나갈 일도 돼요. 응? 요게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개묘부터 올라온 거죠? 개묘, 갑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빚을 얻었거나 뭘 했으면, 예? 천간에 탁 올라왔잖아, 올해는. 그럼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러거나 아니면, 자, 요런 것도 되고, 심리로는 뭐냐면, 이거는, 투기도 된단 말이야. 투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라고. 그 빚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월지에서 관련되면 월지에서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시라. 월지에서는 뭐 친구라든지 회사 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쪽, 내가 뭐 가게를 한다 하면 가게 빚이라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는 뭔가 어떻게 뭔가 한방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겠죠. 응. 한방의 유혹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경쟁인 거지. 경쟁. 이거는 이제 경쟁은 갑목하고 을목하고 싸워가지고. 금이 있으면 승진 이렇게 되는 거야. 합격 뭐 이런 거.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목생화거든. 그러면 사주의 갑목일간이든 뭐 그 특히나 갑목일간은 그렇지. 수가 있잖아. 임계수가 있잖아. 사주에 갑목이 임계수가 있으면 수가 있는데 목생화를 딱 목생화운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수가 움직이겠지. 어떻게 움직여? 수생목하지. 공부란 말이야. 자격 이런 거. 자, 천간 감 을 용 정 구 귀. 을목이 온 거야. 지금 지지는 해서 한 거 아니야.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로 이렇게 해석할 거야. 천간을 먼저 보자면, 천간은 그냥, 생극재화로 딱 보면 돼. 그러면 갑목 일간에서 이 을목을 봤다는 건 이건 겁재죠. 겁재인데 양간이라가지고 이걸 양인이라고도 해. 지지로 내려오면 양인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양간 겁재는 음간 겁재보다 더센 거야. 그 재물을 땡겨가는 게. 그래서 요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걸 막아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내년에 갑목 일주의 사주 중에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돼? 요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놈이 도둑놈이잖아. 강도가 왔는데 강도한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금이 있으니까 강도를 잡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을 세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표창장 받잖아. 회사에서는 승진하거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운동선수가 어디 나가서 시합했다. 이겨쳐. 그런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요 글자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뭔가 성취가 된다거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잘 뭔가 공을 세우는 형국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뭐 형제라든지 사회적으로 그렇잖아.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돼. 여기 있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건 개인. 이건, 사회. 여기는 이제 국가. 이거는 이제 뭐,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항상 여러분, 이거 떼고, 이거 떼고 딱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해라. 그거부터 보려고 해라. 대가리 아프게 막, 벽구기 뭐고, 막, 뭐. 그러면 기준이 안 서. 그럼 이게 빨리 볼 수도 없고, 연습이 안 돼. 요렇게 딱 나눠놓고, 딱딱 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뭐, 이 글자가 이렇게 서로, 그럼 만약에 여기가 돈이 이렇게 기토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돈도 되고, 자식도 되잖아. 그러면 이 글자가 얘를 때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개인적인 사적인 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거 아플 수도 있어요,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요. 여기에 기토가 있다 하면, 아이고, 어떤 거야? 부모, 자식, 아니, 부모, 형제라든지 사회, 직장 내에서,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 만약에 이게 궁성에서 나오면 내가 아는 인간이 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없다 하면 생존 모르는 새끼가 와가지고 이거 투자 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때 그 사주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게 이런 현상이로구나 알면 대처할 수가 있겠죠. 각 사주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주 가지고 다 해석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만 알아두라는 얘기야.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요 월지에서 만약에 이 글자가 올라오면 반드시 내가 사는 사회에서 올라왔으니까 저 을목이 사건이 벌어지겠죠. 안 벌어질 수가 없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 없어. 그래서 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요 을목이 왔는데 갑목 을목 갑목이 있으면 갑이니까 어떻든 이건 비겁의 논리잖아요. 그럼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 같은 비견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비겁이 많아진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으면 그런 어떤 비겁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없으면서 이런 게 있다. 그럼 쟁제가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데서 탁 이게 올라왔어. 이런 것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형제끼리 어떻게 돼? 조상 땅 가지고. 그 다음에 월에서 올라와도 유산 가지고. 지랄 엽차기 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겠죠. 월에서 올라왔으니까 형제가 지랄한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돼? 내가.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근데 관성이라는 요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 거야? N분의 1이야. N분의 1. 정확하게 법에 가가지고 변호사 딱 걸어가지고 해결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때그때 달라, 상황에 따라. 어떻더니? 그러니까, 갑목이, 원국에 이게 있거나 아니면, 내년에 이런 운이 오면 대운이라도 있어야 돼. 그 대운은 어떤 거냐? 신유수를 가고 있는가? 대운 계절이. 그렇죠? 대운 계절이 가을이면 그나마 덜 넣은 거야. 물론 당어들에도 나중에 회복이 가능해. 그러거나 아니면 대운에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대운 그 현재 이 대운 중에 요게 있는 사람들은 저 을목이 한테 당할 일은 없겠죠. 그렇게 보는 거야. 나머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자 봐봐. 갑목 입장에서 이런 건 부담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갑목이 갑목 있거나 갑목이 을목 있는데 을목이 왔다는 거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가지 많은 나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가 문제인데, 사주의 이 병화가 첫째는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시에 있으면 자식 개념,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미래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라든지, 월에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부모 형제라든지, 이제 부모 형제 플러스 월은 무조건 사회란 말이야. 친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애 있거나 월에 있으면 거의 사회적으로 퉁쳐서 보면 돼. 꼭 그 국가하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 사회나 국가나. 그렇죠? 근데 어떨 때 구분이 되느냐? 막 가끔 요즘은 생기지 잘 그게 가능성은 없는데 조상 문제라든지 내가 해외로 갈 문제라든지 하는 거는 연주를 참고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딱 그게 박혀 있어야 돼. 그게 내가 규칙적이고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입춘 전까지 그거 연습하라고.
그거 연습하면 10년 앞서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연습하잖아. 그러면 오픈해도 돼. 자리 깔아도 된다고. 그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자리를 못 가는 거야, 이거, 씨. 네? 운을 못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자,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주에 요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게 있는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전혀 뭐 대운에도 없고 이기도 없고 하면 이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내쳐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보니까 딱 상황 보니까 거의 딱 그런 상황에 오면 거의 이제 망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잘 드세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 그 초등학생도 알잖아,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운에 왔는데 그 손님이 솔직히 자기가 뭐 이제 투자하고 뭔가 할 때 잘 된다는 생각하지 안 된다는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뻥 치면서 얘기한다고. 아, 나 가게 잘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 아, 이거 뭐 딱 이거 뭐 안 봐도 이거 잘 되는 건데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런 거, 그거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 있으면, 요게 어느 궁성에 있고, 어느 대운에 있는지를 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 수는, 얘를 생했던 거잖아. 근데 얘를 생했는데, 얘가 오면, 조금 틀리긴 하죠. 이 임수는 이 을목을 냉정하게 쳐다보는 거잖아. 근데 요 계수 같은 경우는 얘 오면 얘가 갑목을 생각했어? 얘를 생각했어?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을목이, 을목을 이 금으로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못 한다. 응? 그러니까 을목을 조절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계수는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어. 여기 지금 그 글자 중에, 자, 요 정화하고 병화를 얘기를 안 했어요. 갑목 일간에 정화가 있어. 그럼 을목이 와. 그러면 이 을목이, 쉽게 얘기해서, 갑목 병화가 있는데 을목이 만약에 오면 이 을목이 이 병화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저거 타가지고 완전히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정화는 말려 죽이는 거니까 잘 안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갑목 정화 있는 사람들은 저 을목에 대한, 을목이 접근을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접근해 오는 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을목을 내가 순화시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요런 경우가 있다. 갑목이 병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병화의 쓰임이라든지, 요런 게 좋다면, 예? 내가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사장인데 저 을목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손님 접대라든지 뭐 이게 저 광고라든지 가게 광고라든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뻣뻣해가지고 못 하는 거야, 내가. 인터넷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을목, 저 간목 병화가 있는 사람 을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놈이 광고 시켜주거든. 돈은 줘야 되겠죠?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 간목은 음권이란 말이야. 을목이 대세란 말이야, 내년은. 이 양권이 대세잖아. 그러면 양권에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둬야 되겠죠? 공유 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간목이 내년에는 좀 잘난 척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냥 놔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오히려 을목이 오면 그런 그 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목은 을목한테 생기를 주는 거니까 보조해 주는 거잖아. 그래야 좋은 사장 아닌가? 좋은 오너 아닌가? 그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을목, 병화가 있는데, 을목이 와가지고, 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변혁을 시켜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돈은 좀 들어갈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그 주인공이 내년에는 양권이다, 이거야. 은권이 아니다. 그런 패턴. 그 다음에 그 글자대로 이거 내가 뭐 음권, 양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해석을 디테일하게 하면 돼. 천간이. 자, 천간은 이렇게 된 거야. 네. 자, 그러면, 연지부터. 연지에 을목이 올라올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나, 요나, 이거잖아.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사주에 이 글자 있으면, 이게, 뭐, 시에 있으면 그 자식 자리에서 올라온 거고, 배우자에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서 올라온 거고, 배우자 자리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야? 애정사. 오케이? 그 다음에, 월에서 올라오면 사회적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면 형제. 그렇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을목은 뭐야? 양인이잖아. 겁재잖아. 여러분, 양인은, 양인격은 뭘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 한마디로 내년에 간목 일간이 경신금이 대운이나 뭐 이런 데 없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필재야, 재. 그러니까 탈재, 필탈재. 반드시 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돈 들어가는 거를, 아니,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돈 나가는 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 종류가 많잖아. 투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자가용 사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빚대가지고 이게 내가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부모가 아프니까 또 나가는 것도 되잖아. 그 친구가 또 꼬셔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면 또 빌려줘야 되잖아. 그런 게 다 월지에서 일어난다고. 자가용 사는 거는 월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직장에서 필요로 하면은 그건 또 월지에서 사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지에서 만약에 그게 돈이 일어났다.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결혼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이거 그냥 단지 그냥 뺏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월에서 돈 나가는 거는 월주에서 주간돼서 돈 나가는 거 용신이니까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돈 내치는 것도 돼. 좋은 의미로 생각하라고. 이 돈이 지금 나가지만 나중에 이게 해서 오는 거야. 월주의 겁제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 만약에 내가 형제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이씨,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저 인간 분명히 안 줄 건데요 하면 할 수도 있잖아.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야.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월에서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일어나는 거고, 요 시기에 태어난 월지는 뭐냐면, 요게 올라왔으면, 보통 요 미는 뭐냐면, 과거의 을목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을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게 재탕이야. 얘는 재탕. 그럼 뭐 여러분이 상상에 맡길게요. 과거에 돈 뜯어간 인간이 또 와가지고 돈 뜯어갈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을목을, 비견 겁재다라는 십성으로 해석도 하지만 오행으로도 해석해야 돼, 여러분. 그 을목이라는 상의 자체도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해석이 돼, 실제. 어떻든 저거는 물건이거든. 그러면 월지에서 올라온 거는 저게 돈 들어가는 비싼 거지만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이해 안 될걸?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한 건데, 지금? 요 정도만 알고 있어, 나중에. 나중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월은, 요 월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요 월에 갑목의 을목이니까 저건 겁재의 문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월운에서도 그걸 잘 보셔야 돼. 내년 월운 어떻게 돼요? 그 60갑자 일주로 내 그거 있는데 그거 월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거 다 저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돼, 여러분. 그거 내가 20년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상담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그거에. 월운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월운으로 딱 보면 올해 갑술, 아니, 이달이 갑술, 그 다음에 뭐야? 을해, 그지?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런 식으로 쫙 가잖아, 내년이. 그러면 그게 달의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답니까? 이게 되죠? 그 양인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양인 눈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몸에 칼을 대는 것도 돼. 그 젊은 애들은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건강. 건강으로 뭐 이빨 치료를 한다거나, 안 좋은데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돈을 내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지. 자, 이 글자가 연지에 있다. 아까는 월지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글자가 연지에 있다. 그러면 연지가 양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요? 천을귀인이잖아. 천을귀인 정재잖아요. 그러면 올해 그 연지에 있는 사람은 그 연지에 이 뭐 조상 땅이라든지, 국가 기관이라든지 뭐 해외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N분의 1 해야 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나는데 이걸 좋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사주 천간에 금이 있거나 하면 좋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일지에 있다. 이거 육자의 자기 일지죠. 그러면 일지는 뭐라고, 여러분? 배우자. 이 중에 오리지널 저 을목 올라온 게 요거잖아. 그럼 내년에 값진 일주들은 연애사가 벌어진다는 얘기야. 결혼 전인 사람들은이? 결혼 얘기가 나온다고. 아, 연애사가 아니야. 결혼 얘기가 나온다고. 일지 자리니까.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올라온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라. 어쨌든 그 벌어진다고. 여기서 배우자 자리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운에서 와도 잘 못할 확률이 많아요. 아, 맞잖아.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라니까. 연애를 못하는데 그 온다고 해서 연애가 되겠어? 근데 그 못하는 정도가 문제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못하는 사람하고 그냥 못하는 사람하고 틀리잖아. 그쵸?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가끔 상담을 했는데 이 연애 운이었단 말이야. 근데 없었어요 하면 그거 자랑 아니라고. 그거 자랑 아니잖아. 와도 못한 거잖아. 그걸 그냥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더 당당하게 얘기해. 저 연애운 안 들어왔는데요. 이러는 거야. 못하는 줄 모르고. 이게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 기운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충실하게 살지, 운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 이거 실컷 봐주고, 선생님 틀렸어요 하는 사람은 너는 운대로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뭐 어디 가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딱 맞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 이거는 가장 이제 봐야 되는 게 일지는 뭐냐면 애정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정사가 어떤 거예요? 사회적 애정사가 아니잖아. 연애 이런 게 아니라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좀 깊은 심각한 내 일지하고 내 몸하고 연관이 된 거잖아. 그죠? 자, 그럼 갑자 일주들은 내년에 어떻겠어? 좋아, 안 좋아? 자사는 이게 자수는요, 사와 보면 좋아해. 무조건 좋아해.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야. 갑목 입장에서 저 을목이 뭐냐, 사중에 경금이 있잖아. 이게 남자잖아. 그러면 을목이 올라와서 지지로 이렇게 뭐야, 일지로 뭔가 합을 넣거나 뭔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는 어떤 거요? 친구 소개. 라든지. 이게 이렇게 있으면서 월지에서 저 을목이 올라왔다 하면 형제 소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직장 동료가 소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럼 애정.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려면은, 갑자가 이게 정인이잖아. 그죠? 정인인데, 겁재의, 남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친구가 소개했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좋아했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사 형인 거란 말이야. 형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정사를 본다고 치면 이 갑목일주의 저 을목은 뭐냐면 경쟁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년 갑목일주의 연애운은 어떤 거야? 배우자운은 어떤 거야? 그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중고잖아. 한번 갔다 왔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 돈도 좀 많이 나가겠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뭐 유금 딱 있다 하면 이제 사축합 돼 가지고 여기서 사축합 하면서 을목이 저렇게 올라오면 어떤 거냐 하면, 결혼정보회사 신청해가지고 매
맨날 선보는 거야. 그러면서 돈 나가는 거야. 그럼 그러든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 일지만 또 보지도 말고, 또 연애사는 이 시지하고도 연관이 돼야 돼. 시지하고 쫙 달라붙기 시작하면 내 분신이 태어난 패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지하고 달라붙어야 이제 잠자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연애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막 봐. 그러니까 일주는 연애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 따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연애하는 거야. 간 보는 거, 뭐 그런 것도 되고, 이제 뭐, 꼬리 놓을 수도 있어. 있는데, 이제 조금, 그럼 이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좀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여기서 올라온 거니까 사건이 분명히 생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사오미 짜잖아요. 사오미. 여기도 여자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오미 방합을 짰다는 거니까 내가 그 식상 기운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뭐냐. 이것만 가지고 좋은 뭐 여자가 생겨요, 좋은 남자가 생겨요 판단하면 안 돼.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궁합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나타나면이 그런 것만 보는 거란 말이야. 나타날 수 있느냐, 올해 결혼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일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안 나오잖아,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면 가장 상관이 있는 글자가 뭐야? 이거라 이거.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그, 운 보는 거는 진짜 소설 써야 돼. 여러분. 소설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설 쓰려면 어떻게? 오행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십성도 잘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 뭐 작가라도 1년짜리 작가하고 10년짜리 작가하고 같아? 그렇잖아요. 그거 그대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요런 거. 사신합. 이렇게 되는 거. 요런 것도 상당히 요건 이제 가능성이 많은 거야. 사신형합이잖아. 근데 요거는 식신재살이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이 왔으니까 이게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육합이 된 거야. 그러면 사신합은 어떤 식으로 만난다고? 욕마. 욕마의 모습. 그 다음에 아주 어떤 거야. 미지근하게 이게 사귀는 게 아니잖아. 확 끊은 거요. 이게 냉장고에서 꽝꽝 얼려 있다가 사와보면 밖에 나오면 맥주 같은 거야. 냉장고에 얼려 있다가 탁 나와봐. 물이 막 그냥 질질질 흘리지. 그런 거요. 쓰임이 팍 생겨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신납은 골 때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인사실은 마약과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애정적인 행위도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게, 짜릿하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게. 이건 좀, 뭔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의 문제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애정사가 벌어지는 건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건지, 어떻든 이건 원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진 때는 자주 만나면 안 돼. 만약에 애정사가 벌어졌다 하면 이건 절대 자주 만나면 안 돼요. 이거하고 가패는 없잖아요.
여러분, 원진이 있거나 하는 사람, 하는 거는 좋아가지고, 혹 해가지고, 좋아서 만나는데, 이게 좋을 때, 아, 우리 결혼하자, 이래보면 안 돼.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빨리. 빨리 다가가면 안 된다고. 그럼 반드시 원진이 생겨.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순서를 매기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렇게. 여기서 이제 올라온 거라든지. 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짜는 거야. 실제 그 사주를 가지고. 그게 진짜 해석이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그, 매뉴얼일 뿐이지. 그게 확실하게 그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실제 사주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또 막 그냥 막 날리는, 벚꽃이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 단식으로. 그 한강문에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맞으면 용어고 안 맞으면 돌팔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의미가 없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막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년에 애정운이다 을사다 오면 뭘부터 봐야 돼? 일지를 봐야 된다 이런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대운 상황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대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거요. 갑신이다. 아니다. 갑오다. 갑오다 하는데, 대운에서 축대운을 보고 지나가는 거야. 에? 좌축대운을 지나가. 그러면 이게 배우자가 있어, 없어? 이 대운에. 아니, 대운에, 이런 대운, 이게 10년씩 가잖아. 그럼 이런 대운에 이 갑오일주에 이게 배우자인데, 이 글자가 다 임묘하잖아. 그럼 있어, 없어? 없어야 되잖아. 없어요가 아니라 없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있어도 어떻게?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시기잖아. 그죠? 이런 시기에 만약에 실제 애정운이 세운에서 왔다 해도, 이해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운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사주 그,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올해, 그, 근데 이제 대운에서 상당히 좋은 운이다. 응? 오케이? 뭐, 갑, 오가 있는데, 미대운을 간다, 이거야. 오케이? 이럴 때는 이제 사움이 딱 돼가지고, 움이 합, 되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화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그렇게 판단 내린다는 얘기야. 다음에 신은 뭐냐 하면, 그냥 그, 요거만,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보세요. 아까 형충해합은 시가 다 있잖아. 이게 무슨 시야, 이게? 갑목에서 묘는 뭐예요? 정묘시죠? 그죠? 정묘시. 갑목 일주 입장에서 시간이. 정묘시. 그 다음에 또, 무진시. 그죠? 그 다음에 신미시가 되죠. 다른 시는 생략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을사년이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미혼이다 하면 이것도 올라오는 것도 이게 자식 기운이 온 거야. 그러면 자식 자리가 묘니까 양인이잖아. 근데 자식에서 와가지고 뭐 일지에 뭐 이렇게 묘신해가지고 올해 을사에서 딱 사신합해가지고 자식이 생겨본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자식 생겼는데 양인이니까 수술 넣은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석 안 되나? 이해 되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짬뽕이 돼 있어, 이런 게. 그건 자식이 없는 사람인 거고. 이게 만약에 자식이 있다 하면 여기서 돈 쓸, 자식한테 돈 나갈 일이 생겨, 안 생겨? 그런 것들이야. 아니면 내 개인 취미니까 어떤 거야, 만약에. 내가 막, 뭐, 오토바이
좋아한다 하면.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이니까 어떻게? 성, 여자들 같은 경우 성, 양인이 성형수술 한다 하면 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어떻든, 갑목이, 올해 요거 오면, 요걸 잘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성형 같은 것도 한다니까.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자식 자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식 자리에서. 그러면, 을목이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 이건 뭐야? 자, 자식 자리에서 이제 을목이 나왔는데 이게 무토다 하면 이게 을목이 무토를 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뭐 자식이 좀 장성했으면 뭔가 뭐 아 저 나 뭐 사업 좀 해볼 테니까 뭐 그렇거나 아니면 뭐 학생 때 같은 경우는 뭐 아 외국 가야 되는데 돈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야. 그거 자식 자리에 자식한테 돈 나갈 때를 한번 잘 봐보라고. 운에서. 시를 보란 말이야, 시를. 시를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운 해석도 되는데, 우리가 사주를 그냥 보더라도, 일간이 있는 상태에서 시만 보고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라니까? 거기에 그 시청간이 월에서 올라온 용신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자식한테 몰빵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보라고, 시를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바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모르니까 사주 펴놓고 그냥 꿀먹으면 벙어리 되는 거야. 얼마나 많어, 해줄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숙달을 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참에 갑목, 을목, 일간별로 해가지고 계속 이거 반복해서 강의할 거니까 그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 자, 오늘 강의는 잠깐.